저는 극단산수유의 대표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류주연입니다. 더 이상 연극을 하지 말아야겠다, 글을 그만 써야겠다, 뭘 했다고 그만두냐고, 뭐 제대로 하고 나서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98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24년째 희곡을 쓰고 있는 극작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차를 몰고 나가서 초등학생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으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초인적인 힘에 의해 엄마는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죠. 타임슬립을 거듭할수록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그전에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고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은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리고 그때 그 인간의 욕망은 가장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루프라는 그 장치는 인간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계속 선택이 바뀌면서 따르는 어떤 그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장치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본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보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 일부만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어떤 편향된 시선을 버리고 제대로 보는 것, 온전히 보는 것, 거기서 알미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문학 장르하고 다르게 희곡은 아무래도 집필실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연출님과 배우들에 의해서 새로 탄생하는 과정을 좀 즐길 수 있어야 이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등단 20년 차를 맞이했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좀 슬럼프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극을 하지 말아야겠다, 글을 그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제 연극하기 싫어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연출님께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뭘 했다고 그만두냐고, 뭐 제대로 하고 나서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작사실 한번 내보라고, 창작사실도 안 되고 무슨 작가를 그만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자료조사부터 하고 해서 이 작품을 준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020년 창작사실 대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극을 그만해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었다가 막상 이런 좋은 기회를 얻고 나니까 그동안에 발표하지 못했던 희곡들도 좀 세상에 내놓고 나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미발표작을 다시 조금 이렇게 손을 보고 많이 이제 조금 고치고 해서 올해 또 창작산실에 노크를 했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 또 이번에 선정이 돼서요. 예, 달팽이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이제 내년에 관객분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연출인 극단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